적용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저 수반부에 계실 때도 안 봤어. 그분이셨구나. 보시고 아프신 데 있으시면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. 네. 여기 양옆이랑 목 부분 아팠고요. 네. 여기도 자주 결리거든요. 네. 그리고 제가 오래 앉아 있는 일 하다 보니까는 네. 네. 엉덩이 부분이 넘친다고 네. 해야 되나? 네. 하는 부분에서 사실 네.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예, 알겠습니다. 네. 느낌이 어떠신가요? 좀 나으셨어요? 골반 쪽은 어떠세요? 골반도 지금 괜찮아지셨어요? 예. 다시 좀 마사지는 자주 받으시는 거예요? 네. 저는 어디가 와가지고 단위만 10배지 물가 자체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. 일본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 건 아닌데 뭐 동남아 한두 군데 많이 가보고 미국, 유럽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일본은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근데 일본이 좀 좋은가요? 취업하기 전 왔다 갔어요. 아, 취업도 거기 오래 일하셨다고요? 네, 네. 그럼 다른 나라는 가보신 적 있어요? 마사지 좀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아 미세서 시원하시더라고요. 아 그럼 좀 많이 됐습니다. 네. 일단 담은 좀 들으셨어요. 이 목 주변에 담이 조금 들으셔가지고 그건 좀 어쩔 수 없어요. 좀 아플 거예요. 네. 세게 해야지 풀리니까.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저 수원부에 계실 때도 한번 가셨거든요. 그분이셨구나. 근데 좀 아니 나도 얼핏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네, 왜냐면은 키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얼핏 비슷하셔가지고 근데 그때보다 많이 좀 빼신 것 같아 빼셨나 봐요. 네. 체중이 조금 줄이셨어요. 네. 그때하고 이미지가 확 다른데. 아 그래요? 네. 이미지가 확 다른데. 서울에 사시는 분이에요? 예, 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. 수원부에 산 건 아니었고 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서울에 앞으로 사실 가면 또 일본을 가시죠?
저는 일단 서울 취업을 해서 아 그랬어요.